저보고 이제 탁구 대화를 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걸 나한테 왜 시키나 그런 생각도 사실 며칠 고민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그러면? 많이 고민했어요. 많이 고민하셨어요. 왜 하겠다고 하신 건지가 너무 궁금해요. 저한테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아, 그냥 개인적으로도? 예, 승부사 정말 내가 이렇게 몸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옛날처럼? 나의 한계를 도전하시는 예, 겁니까? 그런 거 한번 하는데 약간, 약간 설레임이 있어요. 지금 눈빛 돌변하신 거 봤어요? 네, 맞아요. 돌변하신 거 봤어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그래도 저는 스포츠 캐스터로서 진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뭐 벌써부터 진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이게 지금 진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벌써 초장부터 지금. 아니, 쉽지 않다. 성주영 거 봐야겠다 이제. 아니 막 으쌰으쌰으쌰 해야지. 현종화 감독님. 네네. 전매특허 기술이 있거든요. 뭐죠? 송곳 스매싱. 네, 그거 있으면 지금 누가 와도 막을 사람이 없거든요. 백발백중이거든요. 네. 사실 제 스매싱 받을 사람 지금 현재 선수들 중에 별로 없어요. 선수들 중에 별로 없어요. 야! 이겼어! 아, 그럼 이 송곳 스매싱 지금도 가능하신 건지? 저는... 배성재 아나운서 혼자 될 거 같고 계속 우아한 표정만 있어. 아니 저는 스포츠 현장을 많이 가니까 계속 우리가 걱정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매치를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실력을 좀 테스트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오늘 어떡해. 괜찮으세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누가 선수가 오나요? 저희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테스트합니다. 저희가 매 눈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예. 아니, 저는 조금 자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학창 시절에도 핸드 스피드로 공에 스핀을 줘서 이거 아무도 못 받아요. 아, 그래요? 그걸 네. 만약에 받았다 하면 오늘 수비력 다시... 그럼 제가 인정합니다. 아, 뭘 인정해! 감독님 가만 계실 건가요? 제 학창 시절 최소한 제 친구들 못 받았어요. 네. 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 보여드릴게요. 해보세요. 아, 해보세요. 네. 하이. 이렇게 나가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나가 이게 정상이거든요. 터블 넣네. 예. 깡네 깎고. 그래서 이제 이리로 나가. 아 있어. 동남아대 확실히 있어. 일반인들한테 먹힐 것 같아요. 작전을 지금 주시고 계세요. 원 포인트 레슨. 저 백서브는 그러면 동희지 설문 정도. 김동현 짜증나 진짜 짜증나. 나 양형자 선수 된 기분이야 지금. 오. 와. 오. 왜 뭔데 무슨 작전이었어요? 이거 아무도 제 학창 시절 친구도 아무도 못 봤거든요. 뭐라고 원포인트 레슨. 어떻게? 김동현 선수 쪽으로 넣으면은 된다. 와! 야, 이쪽으로 가니까 자꾸 나가잖아. 몸으로. 이제 동현 씨가 백서브를 넣을 때는 동현 씨 쪽으로 이제 각도를 조정해서 받으라고 해서 이제 들어간 거. 탈락. 기죽었어. 주먹 서브라고 하죠. 주먹 서브. 지금 넣으신 게 이렇게 하는 거. 탁구 룰은 서브를 때요 16cm를 띄워야 되는 룰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노현 씨는 네. 주먹을 계속 그냥 이렇게 넣겠다는 건데 그것도 네. 제가 받아들일게요. 그러면 뭐 주먹 뭐 다 쓰겠습니다. 주먹 서브 기선을 제압해버려. 네. 저희 막 이렇게 저렇게 다 하거든요. 아 그렇지. 연습 한번 해봐야겠다. 연금 하듯이. 그러다가 뭐 이제 이렇게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가려. 연습했어 연습. 아 연습이었어. 네. 박자가 빠르네. 박자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아 그렇지. 이렇게 나가거든요. 오 받으셨다. 너무 느끼해. 받으셨다. 지금 제일 센 거 한 거 같아. 아니. 아 웃기시잖아. 지금 인생 서브 들어갔는데 받았어요. 진짜 웃겨. 아 먼지만 날려. 어, 그거 좋았어. 오, 이거 좋았어. 비심이었어? 오, 우와. 아! 우와. 아! 그래도 랠리 한 번. 어, 그렇지. 헤이, 헤이. 우와. 와, 안 된다. 아예 안 된다. 자, 사람이 안 되면 저기 기계 써야 돼요. 기계? 인간의 힘으로 안 되겠네요. 기계 이겨야 됩니다, 기계. 이걸로 연습 많이 하시지 않나요? 사실은 저는 이런 세대가 아니어서 이걸로 별로 해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MC입니다. MC는 먼저. 자, 하이. 이게 여기 맞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게요? 우와! 뭐 하나 들었다. 아, 동물 한번 오지. 우와! 아! 이씨, 아이!
아니 선수 보호. 아, 왜 기계랑 싸워? 아, 너무 빠르다 이거. 어, 저 이거 되게 빨라요. 오, 빠르다. 와, 근데 저도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야, 되게 빨라. 한쪽으로만 해도 우리 못 받을 것 같은데? 못 받아 볼까요? 해요? 중계만 잘해, 중계만. 아, 속도가 있어, 이게 또? 좀 움직여! 들어왔어! 아, 너무 들어왔어! 들어왔어. 다 들어가네! 감각이 있네, 역시. 동현 씨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동현 씨는 동체 이게 빠르니까. 보여주세요, 오빠! UFC의 동체 실력을 보여줘. 운동이는 달라. 뭐야, 배로 몸으로 치는 거예요? 배치기라고 한잖아. 몸으로 치는 아니, 거야? 왜 공을 안 봐? 아니, 움직이지 말고 얘 왜 움직이냐? 아니, 움직이시는 거야, 일부러? 사실 이 탁구 체라고 하는 거는 크기 모양 상관없어요. 아, 맞아요. 그래요? 원목이 85% 들어가면 무조건 다 인정을 맞아요.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규정상. 아침에 김치를 썰고 갖고 왔어요. 아, 진짜로? 찌찌기 해먹었는데 어서 김치 냄새 나나 했더니 깨끗하게. 진짜 이거 들고 대회 나가도 된다고요? 맞는데요. 거기에 고무가 붙어야 돼요. 원목만 하나 있고. 고무만 붙이면 대회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이만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무거우니까는 좀 못 치겠죠. 경기가 힘들지. 제 자기 팔이 힘들지. 박도만 바꾸면. 아니 그래도 이게 면적이 넓으니까 그만큼 해봐. 맞을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근데 네. 진짜 잘 어울려요. 무겁지. 아! 야! 아니 무거워서 못 되겠어. 아, 털을 좀 못 생기겠어. 팔이 힘들어. 와. 아! 근데 그거보다. 잠깐만요. 팔 아프지? 감독님, 그 탁구가. 탁구 힘들어. 땀이 왜 이렇게 나? 그래, 유산소 엄청 돼. 유산소. 제가 그래서 홍현 씨 살 빼드릴 수 있다니까. 탁구하면 뺄 수 있나? 살 빠져, 살 빠져. 와, 와. 너 빼야겠다, 이걸로. 아니, 성재 오빠 저희 이걸로 다이어트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어, 공 줍는 것도 다이어트야. 아니, 운동을 얼마나 하면 공 줍는 게 다이어트야. 살 좀 움직이세요. 아니, 근데... 아니 벌써 땀이 막 났어요. 여기 봐봐요. 아니 코에 막 땀이 떨기네. 막. 근데 감독님 이게 무거우면 안 되겠네요. 안 돼. 아 너무 무겁다. 자 이제 감독님 보여주시죠. 자 현정화의 수비력 테스트 갑니다. 시작. 오, 오 맞았어 들어왔어. 오, 받았어. 받아. 와. 안 보여 안 보여. 와. 스매싱. 야, 스매싱을 매긴다. 와! 스매싱! 동기 붙여! 대박이다! 이야! 아니, 27년 쉰 사람 맞아? 우와! 대박이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죠? 와. 아니, 탁구공이 보통 시속 100km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상대 코트에 딱 갈 때까지 네. 0.23초밖에 안 걸리는데 그러니까 1초는 그냥... 안 걸려요. 그렇죠. 0.5초도 안 걸려요. 0.23초. 네. 와, 이거 여기서 눈앞에서 그냥 봤어. 본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와. 보고 치면 안 되겠네요. 그쵸. 그냥 미리 오, 예상해서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코스를 보냄과 동시에 공이 이쪽으로 올 것이다 예측하고 미리 움직이고 있어야지 칠 수 있어요. 바둑처럼 매수 앞을 내다봐야 되는구나. 자 일단 수비력 테스트는 뭐 양호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양호요? 예, 저희가 양호한 걸로 양호한 걸로 보시는 거예요. 매우 훌륭까지는 아니고 양호한 걸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지금 죄송한데 본인이 지금 땀 너무 상태가 양호하지 저기, 않은데 뭐 하셨는데 땀이 이렇게 몸이 열이 많아. 열이 많아서 우리가 더워 그리고 여기 더워서 왜 이렇게 더워 한 것도 없는데 너무 아니 왜냐면 계속 고개를 왔다 갔다 하니까 땀이 나더라고요. 운동 좀 해요. 이게 운동이 된다니. 아니, 뭐 되더라고, 뭐 운동이. 자, 그러면 정확도를 봐야죠. 정확도를 봐야죠. 아무리 빠르면 뭐합니까? 네. 정확히 들어가야죠. 짜잔! 그렇지.